후봄, 중북엔 장가계, 금강산엔 1만 2천 봄, 그리고 도봉산에 오봉이 있다면 동네 뒷산에는 토봉이 있다. 사람들은 시선을 산의 높은 봄물 위에 두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이 바쁘지만 그냥 지나치는 발 아래 풍경은 저 높은 곳의 기암절벽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. 이 토봉은 누가 만들었을까? 산짐승이나 곤충이 만들었을까? 분명 인간이 만든 건 아닐 것이다. 신기하고 아름답지만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더욱더 궁금하다. 흙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멩이나 솔방울 등등 숲에서 나는 부산물이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.